광주에서는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병원 전공의 한 명이 확진됐었는데 사흘 만에 확진자 숫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환자 진료와 수술 일정을 일단 모두 연기했습니다. 계속해서 KBC 이형길 기자입니다. 전남대병원 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9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13일 이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감염은 병원 내 의료진과 환자는 물론 입주업체 직원과 가족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관련자는 561, 562번은 전남대 입주업체 직원이고요. 563번은 562번의 지인이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점한 한 시중은행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 의료진인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은행 직원들을 격리 조치시키고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8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전남 지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남대병원에서 입원한 뒤 목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과 보호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외래 환자 진료와 수술 일정을 모두 미뤘고 본관 내 두 개 층을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격리 대상을 병원 본관인 1동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